안녕하세요, 컴지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 조립 대행인데요. 커세어 화이트 감성 풀 세팅입니다. 뭐가 여러 가지 많은데요. 조립하면서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럼 조립 시작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SSD는 P31 2TB네요. 중고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. 램은 커세어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RGB 32기가구요. 3600짜리네요. 이거는 직구를 하셨다고 하던가? 두 개짜리인 줄 알았는데 네 개짜리네. 쿼드키시네요, 쿼드키. 메인보드는 화이트 감성할 때 많이 썼었죠. 에이수스 로그스트릭스 B550A 게이밍입니다. CPU는 AMD 라이젠 7 5800X 3D입니다. 케이스는 이거예요. 커세어 IQ 5000X RGB QL 에디션. 스냉쿨러 패널 제외하고도 측면에 3개까지 해서 7개가 들어가거든요. 고객님이 별도로 구매해 오신 커맨더 코어 XT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안 되네. 이걸 같이 써야 되네요. 얘도 6개밖에 연결이 안 돼요. 제가 커맨더 코어는 안 써봤거든요.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. 스냉쿨러까지 까보고 구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. CPU 쿨러는 커세어 IQ H150i 엘리트입니다. 이 쿨러에도 커맨드 코어가 들어 있습니다. 얘도 6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. 총 10개의 핀이 들어가니까 케이스에 있는 허브는 쓰지 말고 커맨드 코어랑 커맨드 코어 XT 두 개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선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럼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드디어 커세어 화이트 풀세트 조립이 완성됐습니다. 조립이 끝났습니다. 요거 이제 디테일을 한번 설명드릴게요. 제가 조립을 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. 먼저 이 전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원래 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. 이제 쿨러 선이 안 보이게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도 해도 선이 안 보이죠. 이렇게까지도 선이 안 보이죠. 이 부분 신경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. 이제 지지대. 저도 처음 보는 지지대인데, 5V ARGB도 있고요. 여기 보면은 USB도 연결이 돼요. USB도 연결이 되는데, 윈도우에 보면은 장치 관리자에 USB 디바이스가 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나름 이쁘죠? 예, 뒤에 선정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뒤에 보면 좀 특이하게 돼 있죠?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신경 쓴 거는 여기 구멍에 펜을 딱딱 맞춘 거. 안 맞추면 안 맞게 돼 있거든요? 여기는 뚜껑이 달렸어요. 이제 뚜껑으로 이렇게 열었다, 이제 닫았다 하는 거고요.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나름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. 여기에 이제 커맨드 코어가 하나 들어있고요. 커맨드 코어 XOT도 있습니다. 커맨드 코어 XT는 이쪽에 있고요. 하드도 이쪽에 있습니다. 하드까지 장착을 했고요. 여기 뭐 NGST 허브를 사용했습니다. 이 허브를 다 썼습니다. 네 개를 다 썼고요. 고객님께서 이 슬리핑 케이블을 다이렉트로 사오셔가지고 더잘된것 같아요. 이 CPU 전원선이 좀 짧은 건 조금 아쉬워요.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좀 짧아서 조금 아쉽죠. 이 커맨드 코어 XT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커맨드 코어는 자석으로 안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어쩔 수 없이 한쪽을 붙였습니다. 여기 보면은 요건 메인 USB, 이게 커맨드 코어 XT, 요거는 LCD고 이게 지지대 USB고 이게 커맨드 코어 USB입니다. 이것도 고객님께서 알아서 잘 준비해 오셨더라고요. 물론 이게 없어도 연결은 가능합니다. 왜냐면 이 XT에도 하나를 연결할 수 있고요. 또 굳이 샀는데 안쓸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썼습니다. 근데 쓰길 잘하는 것 같아요.
파워는 이만한 길어서 부기님이 찾아본 걸로는 파워가 길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못 달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니까 달리더라고요.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조립하는 센스도 있죠. 센스가 있는데 여러 번 했어요.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여러 번 했습니다.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죠.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. 고객님이 시간을 여유롭게 주셨어요. 뭐 천천히 하라고 시간을 여유롭게 주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. 여유를 주면은 이 퀄리티가 더잘 나옵니다. 빨리 하면 좀 약간 손해예요. 좀 하나 더볼 것도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거는 다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. 쿨러선은 이렇게 왔죠. 쿨러선은 이렇게 이게 쿨러선이에요.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들어왔죠.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완성했습니다. 또 작품이 나왔네요. 뭐 이거는 뭐잘 만든 이제 저의 공도 있겠지만 구성을 잘 하신 저 고객님 역할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불 한번 꺼보겠습니다. 이거 확실히 이 컷의 RGB는 확실히 좀 다르긴 달라요. 이 색감이 좀 다릅니다. 이게